올해 8월 초 6일간 가평 지역에 내린 6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3년 만에 문을 연 소양강댐, 방류능북한강 위에 떠있는 축제이섬 자라섬을 집어삼켰고 수마가 핥히고 간상처로 각종 쓰레기 토사 등 부유물질이 가득했다. 8월 8일부터 자라섬 수해 현장으로 투입된 450여 명의 공직자는 수해 복구에 팔걷고 나섰다. 자라섬이 물에 잠긴 지 약 한 달 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백일홍으로 피어나고 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담아내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작년 자라섬 남도를 경관농업단지로 조성했다.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과 농업 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라섬 남도 꽃 테마공원은 약 10만 9,500평의 면적에 달하며 꽃단지와 경관 조명을 설치해 꽃섬으로 탈바꿈해 방문객 8만 명 시대를 연 가평군 최초의 꽃단지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백일홍은 국화과에 딸린 한 해살이 풀이다.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으므로 백일홍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일초라고도 한다. 키는 60에서 90cm이며 잎은 타원형이고 마주나기로 난다. 긴 꽃줄기 끝에 꽃이 피는데 꽃 모양은 둥글고 색깔은 빨강, 노랑, 보라, 하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작은 꽃잎들이 겹으로 피거나 겹겹이 쌓여 탐스럽게 핀다. 백일홍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다.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한다. 관상용으로 많이 가꾸며 이곳 자라섬 대단히 백일홍 꽃밭은 대단하기까지 하다.
핑크밀리는 우리말로는 분홍 쥐꼬리새라고 부르며 가을에 분홍빛이나 자줏빛으로 꽃을 피워 조경용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제주도 휴해리 자연생태공원에서 처음으로 식재됐다가 2016년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핑크밀리 단지가 조성됐고 2017년에는 경주 첨성대 인근에 심어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핑크밀리가 식재된 곳의 면적은 축구장 15개의 크기에 달하며 인스타그램에서 핑크밀리를 검색하면 20만 건 이상의 사진이 검색될 정도다. 원래 옥상에 내가 이번에 사다 심은 게